안녕하세요. 저는 차이 김영진입니다. 저는 한복이 매력적인 건 우리만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입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었던 거죠. 그 조상들이. 그래서 매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게 독창적인 디자인과 색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옷은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또 화사한 아름다움도 또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맛이 사실은 그 맛의 부위를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는데 그 맛의 부위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거는 많이 입어보고 또 많이 경험해 봐야지 알 수 있겠죠. 제가 우연히 어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서점이 하나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공주실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우리들의 공주가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았고 몰랐던 공주들이 참 많았구나. 궁궐하면 뭐 세자빈이라든지 왕후는 많이 다뤘지만 우리가 공주를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요번에 이 궁 프로젝트를 하면서 문화유산 방문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문화유산 중에 궁을 가장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뭘 보여주고 싶냐 그러면 궁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궁을 너무 좋아했고요. 서울에서 가장 내가 외국 친구들한테 가보라고 했던 건 궁이었어요. 이렇게 한복판에 서울 한복판에 그 아름다운 궁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저는 그 궁을 안내해 주는 해설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해설사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어릴 때 그래서 그 궁을 추천해 주고 싶었는데 궁을 제가 요번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공주 있잖아요. 아름다운 시절을 예를 들어서 세자빈은 그러니까 사가에서 왔잖아요. 근데 공주는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공주들이 그 궁궐에서 태어나고 가장 천진난만하면서 또 사랑스러운 그리고 행복한 공주를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이렇게 책에서 본 공주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출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공주는 굉장히 행복한 공주, 아름다운 공주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공주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 공주들의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서예 쓰는 뭐 정명공주도 있고 그리고 뭐 투어도 하고 굉장히 활동성 있는 공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주들이 많이 입었던 옷이 당인데 그 당의에 제가 문자도를 충이나 효가 아니고 아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나아자인 거죠. 세상의 중심을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밖을 보는 그런 그 문자도로 표현을 했고요. 또 사랑 애자도 있습니다. 공주의 다양한 캐릭터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고증과 이 창작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그 과거의 공기가 그 궁에 있는 공기가 달랐고 하늘로 달랐고 다 달랐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패션도 한복이 고증이 된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그 고증된 한복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김영진이라는 디자이너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공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 공주의 다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의 다양함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디자인이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전통을 전승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전통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전통을 만들고 싶습니다. 궁이 우리 궁이 굉장히 덕수궁도 있고 경복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 여러 궁이 있잖아요. 그 궁들에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들이 우리가 몰랐던 장소들이 분명히 숨어 있어요. 그 창경궁을 이번에는 못 찍었는데 꼭 다음에는 꼭 창경궁을 찍고 싶어요. 창경궁의 온실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또 새로운 공주들을 찍고 싶거든요. 아름다운 배경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배경들을 계절과 또 색감에 의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서원들도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좋은 서원들에서 또 새로운 패션으로 한복으로 이렇게 영상을 해보고 싶고요. 꿈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해녀의 옷을 가지고 탭댄스를 한번 치고 싶거든요. 그걸 해보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한복의 독창성, 그러니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입었을 때의 나의 존재감을 생긴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한국에는 정말 문화유산이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깊이 있는 유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산들을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